오늘 할 게임 에드워드 덤맨 이팅 트레인이고요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예전보다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뉴라고 돼 있고 그다음 저기 아래도 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최신 맵인가 봐요. 뉴 맵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은 오 이게 뭐야 돌격수첩이 이렇게 생겼네. 말해봅시다. 방어 와 방어에 그냥 올인돼 있는 그런 건데 아 맞다. 그리고 이 게임에 온 이유가 여러가지 업데이트 된 것도 있지만 업데이트로 인해서 코드가 되게 여러가지가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. 지금 되는 코드가 아니 대라고 좀 요거랑 터렛 그 다음에 요거 오케이 요거까지 있고 이제 요 코드를 채워주시면 티켓을 획득하실 수 있고 이게 지금 현재 되는 코드들이고 저기 오른쪽에 선물 상자 같이 생긴 게 있잖아요. 저거는 뭐냐면요 이 점프맵 간단한 점프맵 깨면은 마지막에 뭐 총이라든지 뭐 티켓을 주는데요. 그래서 저는 요거 샷건 같은 거를 획득했고요. 어떻게 할까? 근접으로 쓸까? 써보지. 그다음 지금 되는 코드 했고 그다음 뭐 추가된 거 설명했고 한번 봅시다. 역시 티켓은 못 참지. 나가 죽더라도 이거는 못 참죠. 온다. 아니 이거 문 안 열어놓은 놈 누구야? 아니 문을 왜 안 열어놔? 야! 아니 뭐해? 아니 나도 좀 살자. 아 나 진짜. 아니 왜 문을 닫혀있어? 근데 뭐가 추가된 거지? 타이틀 아닌가? 요건가? 기다릴 건 있었고 무게 추가 안 됐으니까 요거 같은데 대충 어떤 느낌이 나는요? 아니 뭐야? 아니 보이게 해놔야지. 이렇게 지나가지고 점프맵 해주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선물 상자 표시가 떠 있는 곳으로 도착하게 됐고요. 와 근데 터렛은 뭐냐 진짜. 이렇게 열어주면은 이렇게 돌아가요. 이게 총하고 돈하고 이렇게 있는데 돈날 오, 돈 나왔네. 이렇게 해주시면 빠르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떠있네. 스카웃이랑 뭐, 그 외 등등. 여러 가지가 생겼네.
없네. 근데 뭘까 이거? 오, 컨테이너가 왜 여기 끝이네? 빨리 켜야겠다. 아, 시프트라 꺼. 시프트라 도움이 되지 않아요. 야야야야야야. 야, 문 열어. 문 열라고. 야야야야야야. 그거 맞아? 어, 그거 맞아요? 그거 맞아요? 샷건. 어? 이거 맞아. 샷건. 튄다, 튄다, 튄다. 나도 튀어야지. 어, 총이. 아, 총알이 있다, 총알. 총알. 총을 다 먹었다. 난 안 맞았는데. 아,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? 우와! 우와! 이거 뭐냐? 에반. 이게 새로 생긴 게 이거 뭐지? 코만도 게 택티컬 위드 더 코만도 패스 패스가 생겼고 어 리스트 투달 위드 더 하발리나 스카우 패스. 잠깐만, 이거 현질로 생긴 것 같거든? 야, 맞네, 현질로 생겼네. 그리고 제가 획득한 이 AU47은 제가 직접 돈을 960 티켓을 모아서 한 거고요. 아이, 아니 15야. 빨리 좀 가, 갈 거면. 자, 이거를 딱 직각으로 해야 돼. 직각으로 해야 얘가 받아들이고, 직각으로 안 하잖아? 어, 안 돼, 돌아가, 이러면서 그냥 되돌림. 그래서 겁나 빡쳤었는데, 이제 요령을 알고 하면 쉬워요. 1인칭 상태에서 딱 앞을 보듯이 하면은,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안 돼. 이렇게 해도 당연히 안 되고. 네, 오늘 이렇게 식인기차를 피해서 살아남는 게임, 이 게임을 해봤는데, 새로운 총도 많이 나오고, 새로운 컨텐츠, 바로 요거. 기다릴 때마다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거 하고, 그 외에도 여기 여러 가지 총과 남 새로운 맵, 그 다음에 새로운 시스템도 늘어났으니까 네, 한 번쯤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네,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럼 이만 안녕. 바이바이.